이번엔 브레이크와 컨티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함수들인데, 함수가 아니죠. 스테이트먼트들인데, 예제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for 있죠. 레인지가 2부터 10까지 주어져 있고, 그리고 x 각 레인지의 x에 대해서 이걸 if 문장을 실행을 하고, 만족하면은 이걸 이렇게 하고, 뭐 브레이크라는 말이 있고 else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되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봐서 es부터 이제 9까지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레인지에서. 그런 다음에 2, 3, 4, 5, 6에 대해서 여기에 2가 들어가기도 하고 3이 들어가기도 하고 4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다시 그것이 하나의 레인지가 되어서 그 각각에 대해서 x가 실행이 되는 복문에다가 또 다시 또 x에 대해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하라 라고 되어 있죠. if 문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f 문장이 만족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는 작동하지가 않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else가 걸려 있는 부분이 if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for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else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for 문장이나 이 while 문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되잖아요. for는 이트레이션이 끝나면은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다음 그게 이 else가 실행되는 거고,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장이 false가 되면은 이 else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나 이것이 이제 실행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트레이션이 끝나거나 while 문장일 경우 이게 false가 되면은 else가 실행이 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되면은 이 for 루프 자체를 아예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else가 실행되지가 않는 거죠. 실행되지 않고 다시 이제 n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 전에 프로그래밍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CS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브레이크 있는 경우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2, 3, 4, 5, 6, 7, 8, 9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브레이크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이 else는 실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for가 끝나고 나면은, 그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4, 4, 뭐 6, 6, 6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브레이크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깨는 것은, 브레이크가 깨지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되면은 else 문장은 작동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for가 다 돌고 난 다음에 else, for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 for가 이트레이션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else가 실행된다는 거.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continue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레인지가 똑같이 2에서 10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이 넘버가 2로 나눠서 딱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으면은 이것을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continue 하란 말은 빠져나가서 이 다시 이트레이션을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continue가 없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if 문장이 끝나고 난 뒤에 if 문장이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이 프린트가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또 반복해서 또 출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것처럼. 그죠? 여기 2가 한번 실행되고 또 여기 또 다시 2가 또 실행이 됐죠. if 문장이 만족할 때 이것이 실행되고, if 문장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프린트가 실행이 되고. 그런데 여기 continue가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가서 이것을 만족하게 되면은 프린트는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서 새로운 이터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컨티뉴와 브레이크 이 개념들, CS 가져온 개념들인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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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골똘히 보셔가지고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